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어린이의 아픔은 이제부터입니다. 직장과 항문 주변 근육이 파열돼 길게는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옥에는 살해 시도의 흔적이 붉게 남았고 정신적인 충격도 가시질 않았습니다. 치료비 마련도 걱정입니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정부가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500만 원입니다. 그쪽에 있다 보니 일을 못 간 거 이제 아래 부름 부한 사람이. 아동 성폭력은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성장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 장애가 올 수 있어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회가 책임지고 피해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